해피 타임머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90년대를 주름잡은 추억의 코미디. 해피타임 시청자들이 엄선한 전설의 봉투 지금 공개합니다. 그날 먹은 건 절대 구달래 보는 집 없는 자로. 먹을 게 없어도 배부른 엄마 조혜련. 다음부터 더 참만 먹을게. 배고파도 꼭 참는 귀여운 아들 석영석. 이들이 엮어가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이야기. 울 엄마. 경석이네 집에 쪼매난 예쁜이가 놀러 오는데. 저 쪼매난 예쁜아, 너 왜 온 거니? 경석이니한테 줄 게 있어서 왔다. 뭔데? 눈을 닦아봐봐. 감았다. 감았나? 과연 쪼매란 예쁜이의 선물은? 이제 눈 떠도 된다. 나는 나의 수트처럼 선물이 되고 싶다. 쪼매란 예쁜아! 네 예쁜 얼굴을 리본이 가리잖아. 젊으시다. 이게 뭐야 이게? 유참의 치를 떨며 효진의 리본을 뺏은 해련. 그제 김쌤, 김진수가 등장. 아, 김쌤, 제가 김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 하나를 마련했거든요. 선물? 눈 감아봐요. 나의 작은 마음을 담은 소중한 선물이에요. 과연 해련이 준비한 선물은? 자, 이제 눈 뜨세요, 김쌤. 엄마, 우리 저기 점심 먹어야 돼. 뜨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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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사랑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한 울 엄마였습니다. 문학과 코미디의 만남, 소나기. 애견 아빠 어디 있어? 소나기의 히어로 호동이와 퍼덩이. 형제 호동이와 포동이의 아름다운 추억담이 더 있다는데요. 포동이야 이거. 혹시 선배 못 봤나? 수미야. 해라. 부채. 수미와 잘 돼가는 포동과는 달리 호동이는 차이기만 하는데. 안다 안다. 그래도 다 겪었던 일이다.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인기라. 포동아. 응? 수미야. 포동아, 나 너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 너나 잘해. 아, 찐. 포동아, 우리 집에 떡 먹으러 가자. 혼자 떡 먹으러 가는 게 미안하기만 한 포동. 그가 호동에게 남긴 한마디는? 애니마. 와. 미안합니다.
호동은 썰매 데이트를 하는 포동이 커플을 찾아오는데. 포동아, 니가 네 와서 말어. 썰매 탄다. 이 행님아가 썰매 태워줄게. 진짜로? 그럼어. 포동아, 나 운명이라 생각해라. 포동아,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다. 좋지? 수미야, 좋지? 하나, 둘. 포동아, 미안하다. 천진난만한 포동의 일상을 그린 소나기였습니다. 수많은 미녀 스타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그녀들의 빛나는 열연 속으로 별들에게 물어봐. 개그우먼 뺨치게 웃긴 미녀 스타 방은이. 야, 뭐 출출한데만 먹을 거 뭐. 출출해.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빠 주려고 개떡 하나 준비했지. 내가 만든 거야. 아, 이게 개떡이니? 어. 야. 야, 근데 어떻게 좀 맛이 이상하다. 아, 이걸 어떻게 만들었니? 오빠는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오빠, 어. 콩떡엔 뭐가 들어가지? 콩. 그럼 쑥떡엔? 쑥. 그럼 깨떡엔 뭐가 들어가겠어? 예. 예, 그럼 이게 대로 만든 떡이니? 어허. 예, 오빠. 예. 남은 걸로 소주 만들었어. 개소주. 아니. 청순 가련의 대명사 미녀 가수 양수경. 뭐 출출한 데만 먹을 게 없네. 있어요. 먹겠는데. 응. 그래. 아, 우리 수경이가 최고야. 주먹밥. 주먹밥? 네. 야, 이게 무슨 주먹밥이니? 공깃밥이지. 오빠는 정말 얼굴은 잘생겨서 머리도 너무 안 써요. 어떻게 해? 밥 먹고. 밥 먹고. 어, 그래. 주먹. 애교 섞인 콧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김혜경. 오빠. 응? 아이고 졸립다. 이제 우리 들어가서 자자. 그래, 들어가서 자자. 해야 돼, 일찍 일찍이지. 그래,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그 새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나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 어떤 노래인데? 새나라의 어린이. 야, 그만해. 야, 그만해. 그만해. 새나라의 어린이들 다 도망가겠다. 새나라의 노래를 부르니까 밝고 명랑하고 건전하고 해피하게 불러야지. 빨리 잡아봐. 어떻게? 이리 잡아. 이리 좀. 딱 보고. 딱. 손을 내밀고 어린이답게. 이경규와 미녀 스타들의 신들린 바보 연기를 볼 수 있었던 별들에게 물어봐였습니다. 핵폭탄 같은 웃음과 특유의 재기발랄함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공채. 해피 타임머신과 함께 즐거우셨나요?